어떻게 해야 돼, 이씨. 돌멩이를 확, 씨. 야, 이씨. 한 두 마리는 대갈박에 맞은 것 같아요. 자, 저는 지금 망대기를 때리러 잠진도에 나와 있는데요. 아, 왜 나만 나오면 날씨가 그지 같은 거야. 아씨. 암튼 말이 살찌는 계절, 이 가을에 망대기 낚시 안 하고 지나갈 순 없겠죠. 에, 이빨은 그만 까고 얼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지뢰이 잘못 산 것 같은데? 이거 혼자서 막 몸을 뚝뚝 잘라버리는데요? 아유, 큰일 났네. 환장하건데. 아, 3자 망댕이 아니면 4자 망댕이 하나 끌고 오거라. 빠샤. 아, 어떻게 된 거야? 바로 입질 와야 되는데. 아, 심란하네. 잠진도 선착장으로 옮기고 싶은데 거기에는 또 사람들이 많아갖고 제가 거기에서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. 오, 된다말 망댕이가 아니네요. 아, 지랭이 갈아주려고 꺼내봤더니 요 새끼가 달려있네요. 아이씨, 내놔. 환장하건데. 아유씨. 아니, 망대기 잡는 게 이렇게 힘들어갖고 어디 낚시하겠어? 어? 아이, 바람은 왜 이렇게 불어싸는 거야. 아이씨. 아이, 짜증나. 아이, 갈매기씨 안 꺼져? 아이씨. 아니, 여기 옛날에 망댕이 엄청 잡고 놀았던 덴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? 아, 희한하네, 희한해. 아, 어디 딴 데 옮길 데가 없는데. 요 잠진도 뒤에 넘어서 한번 가볼까요? 아, 가다가 또 물 빠질 텐데. 아, 어쩜 좋아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, 이씨. 돌멩이를 확, 씨. 야, 이씨. 한 두 마리는 대갈박에 맞은 것 같아요. 좀 있으면 물에 떠오를 것 같은데. 잠진도 선착장으로 가려고 했는데, 와, 찻길가에도 차가 엄청나게 주차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. 아, 얼른 가지. 아이씨. 아무튼 이쪽에는 전부 낚시 금지니까, 예. 아, 산을 타고 넘어가야겠죠? 아, 산이 아직도 10% 딩딩한 게, 아, 단풍이 치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. 아유, 죽겠다, 씨. 아, 지금 작은 산을 하나 넘고 있는 중이에요. 아이고, 요거는 뭐 다른 말씀이지만 제가 요렇게 걸어갖고, 아이고, 아이고, 죽을 뻔했다. 요렇게 걸어갖고 낚시를 한 1년 정도 다녔더니 살이 한 10kg가 빠졌어요. 대박이죠, 여러분? 예,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많은 연락 바랍니다. 예, 제가 아주 그냥 일주일 만에 살을 한 50kg 정도 빼드릴게요. 내가 이래갖고 서해바다에 안 오는 겁니다. 아유, 씨, 힘들어 죽건데. 다리가 더 길어졌나? 왜 이렇게 멀어? 아이씨. 아따, 씨. 좀 있으면 물 다 빠질 것 같은데. 아이고, 씨. 오, 이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. 여기 어떻게 들어갔지?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. 와, 대박. 와, 이 자동차 보소. 여기도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. 와, 대박, 씨. 일단 던져는 놨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. 예, 제가 여기서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답니다. 예, 여기가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데 고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낚시꾼만 많고. 시브랭. 아, 대박. 저 긴 다리를 걸어서 넘어왔다니. 한 저거 다리만 한 2, 3km는 되는 것 같죠? 아, 대박, 씨. 아무튼, 아유, 죽겠다. 망댕이 구경. 손가락만 해도 좋으니까, 망댕이 대가리 구경 좀 해보자. 어, 웬일이야, 웬일이야. 깔짝깔짝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.
에 근데 망댕이는 아닌 것 같고 또 쫄복 새끼 같은데. 아 지금 바늘이 커갖고 잘 못 물 것 같은데. 으쌰라 샤라샤라 으쌰라. 아이고 아 괜히 걷었네. 와 여기 진짜 징글징글하네. 한번 찔끔 입질 있더니 어째 이렇게 조용하냐. 아 진짜 고기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아 대박. 아무튼 지금 오후 3시 정도 됐거든요. 한 시간만 더 때려보고 미련 없이 접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가만히 앉아갖고 지켜보니까 여기 망댕이 새끼들보다는 도구 새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개고생만 하고 조졌네 조졌어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아 아가미 구경하기 더럽게 힘드네 이씨.